자,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달그닥TV 시청자분들한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전통 장항아리 숨쉬는 온기들을 만들고 있는 경민반요입니다. 지금 명품 항아리라고 해서 기존의 항아리들하고 좀 차별화되게 장항아리만의 기본 본질에 충실한 항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두 개는 사이즈가 똑같은 건데 다 다른 종류예요? 아, 네. 크기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기능이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항아리 이렇게 조금 짧은 거를 단지라고 그러죠. 이거는 단지인데 고추장 단지나 뭐 뭘로 활용하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요즘 요번에는 또 이렇게 누름돌이 있어서 장아찌 단지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고추장 단지, 요번에 지금 밀키트로 고추장 이제 시즌 됐으니까 그때 이제 준비해서 지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로 이제 세팅이 됐지만 요번에 여름에 소금 간수항아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 간수항아리를 또 작은 양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콩나물 시루로 만들어진 거지만은 요거를 소금 간수항아리 쓰기도 딱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 요번에 많이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소금 간수면 소금이 몇 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간수 빠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간수 빠지기 전 소금으로 담았을 때 보통 이제 간수가 빠지면 물무게가 빠져서 줄어들 테니까 한 3, 4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수 빼지는 항아리니까 요거는 받침대가 있겠죠. 요 거치대를 홈이 생기게끔 요것도 항아리 소재인데 같은 소재로 했는데 유약만 칠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히려 미끄러질까 봐서 그 소금 간수가 미끄럽잖아요. 이렇게 네. 간수 빠지게끔. 그럼 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일반 항아리랑 같은 건데 밑면이 타공이 이제 되어 있죠. 제작할 때부터 다 만들어진 걸 타공한 게 아니고 밑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소금 간수가 아래로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이 지금 이게 물량으로 따졌을 땐 34리터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소금으로 부었을 때는 20kg 한 포대이잖아요. 보통 천일염이 그거 한 포대 붓고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이번에 막 간수 안 빠진 거 들어왔을 때는 30kg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포대 붓고 넉넉하게 남는 정도가 이 사이즈, 이 크기. 요거랑 밑에 뭐 24리터도 있고 위에 44리터도 있는데 요게 요번에 가장 90% 이상 선택한 크기입니다. 그럼 상품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밑면이 막혀있는 일반 항아리를 시키시면은 그냥 요것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금 간 항아리 지금처럼 밑면이 뚫린 거에는 뚜껑이 이렇게 두 개가 갑니다. 하나를 받침대로 쓰시고 요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 바 거치대로 이렇게 두 개 받쳐서 이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딱 붙지 않고 홈이 조금 생기겠죠. 네. 이제 여기로 이제 소금 간수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항아리랑 간수 항아리랑 이렇게 타공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니까 선택하실 때 주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경민반요 항아리가 기본에 네네. 충실한 항아리라고 하는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기본에 충실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 항아리 하면은 보통 발효잖아요. 숨을 쉬어야 발효가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대량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 이제 시스템은 대량화가 돼서 편리해지긴 했지만 제작 과정은 대신에 이제 기능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거를 살려가면서 옛 전통 방식의 기능을 살려가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덜 만들더라도 그거 하는 거에 저희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뭐냐면 일단은 흙을 곱게 갈려져 있는 도자기 흙 같은 게 아닌 그 숨을 쉬는 그 숨을 쉰다라는 게 이제 그 모래 거친 흙 사이사이에 기공이 있어서 그 사이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철분이 있는 거친 흙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별화가 가마에서 1200도 이상의 이틀 동안 견고하게 구워서 그걸 익었다라고 하거든요. 표현을 항아리가 제대로 익혀서 나오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대량화 시스템 되다 보면은 열기만 살짝 해서 이제 터널식으로 지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많은 양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 방식으로 가마해서 제대로 견고하게 구워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면이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제대로 구워진 거 이틀 동안 견고하게 고온에서 구워진 항아리와 그 제대로 안 익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익은 거죠.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겉면만 익고 속이 안 익은 게 이제 입에서 맛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익은 거가 탄탄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항아리인 거죠. 그럼 빛깔 차이도 구분을 하나요? 흙이 이제 여기서 반짝반짝이는 이 단면을 보면 흙의 굵기나 이런 입자가 다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맨질맨질한 흙 항아리에 적합하지 않은
쉬는 흙이 있죠. 항아리의 본질은 이제 발효나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잘 못 쉬는 항아리, 곱게 이렇게 밀도가 높은 예를 들어 유리나 뭐 그런 걸 만드는 거는 밀도가 높다 보니까 숨을 못 쉬겠죠. 그런 차이인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걸 깨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단면을. 네네. 자,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단면이 이렇게 맨질맨질하잖아요. 그만큼 흙의 입자가 곱고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단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항아리 기능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쉽게 만들고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흙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부는 저희는 이렇게 숨쉬는 항아리 그 본질에 집중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릇이나 옹기 뭐 이런 걸로는 가능하죠. 어차피 발효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활용도가 괜찮지만 이렇게 항아리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럼 경민 반려는 숨쉬는 항아리에 집중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키워드가 장 맛있는 항아리입니다. 장 맛있는 네. 항아리. 장의 이제 항아리의 기능이 이제 결국은 장일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흙과 또는 이제 구워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겉에 이제 표면에 이렇게 칠하는 유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화공약품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잿물을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죠. 그 천연 참나무 잿물로 100%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면도 항균 역할을 하고 왜 우리가 장 담글 때 숯 띄우고 고추 띄우고 하잖아요. 매주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항균 역할인 건데 그 잿물을 사용해서 항균 역할을 하고 정말 그 이제 기공이 다 막히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을 살렸습니다. 대표님, 저희 달그닥TV만 특별하게 조금 뭔가 혜택 네. 없을까요? 달그닥TV만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금이 또 시즌이 시즌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상품을 할 수가 없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요 34리터 있고 또 앞뒤로도 크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바로 밑에 사이즈가 이 뚜껑 바로 밑에 정도로 오는 크기인데 24리터 있고요. 요거는 소금 한 푸대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장 시즌이다 보니까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장항아리 주문이 이제 많아서 그 작업으로 많은 양은 공급을 못하고 지금 일단 50분씩만 한정 선착순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가로. 네, 들으셨죠 여러분?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란에 구글폼을 작성해 놓을 건데 신청하실 분들은 먼저 1차적으로 구글폼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처리가 가장 빠르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혹시나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번호로 입금을 먼저 해주시고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참 그리고 지금 소개를 이걸 했고 또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이제 김장할 때 소금 쟁여놓으셨던 분들 남은 소금 다 안 쓰니까 이제 절인 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으셔서들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또 실내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쓰고 싶다는 분들 계세요. 간수 빠진 소금. 그럴 때 이제 실내에 놓고 하기엔 너무 이쁘죠. 장식용으로도 딱 맞아요, 적합하고. 맞아요. 그래서 주방 한 켠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또 현관소금 요즘에 또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이 특별 혜택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것도 그다음에 이렇게 간수 빠진 거랑 그 밑에 간수 빠지게끔 뚫린 거랑 밑에 막혀서 고추장 단지로 쓰실 수 있게끔 요 두 가지도 같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전통 항아리를 만들고 계시는 경민반려에 와서 저희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가격이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항아리들보다는 금액이 조금 고가여서 왜 저렇게 고가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가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명하신 주부 구단 여러분들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경민반려가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선택지에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속속 숨은 고수님을 찾아서 많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경민 반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